저녁 8시 8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4월을 맞아서 우리가 또 처음 이렇게 또 만나네요. 야, 이제 제대로 봄이네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옷도 다들 핑크핑크하고. 네. 저는 이게 블랙. 왜 4월인데 왜 그러셨어요? 네, 저는 좀 약간 네. 좀, 네, 좀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대청마루 같지. 아, 대청마루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아, 근데 우리 오늘 그 예전하면은 약간 인위험이 조금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봄이 와서 기분이 지금 최고조거든요. 네. 그래 보이지 않죠. 목소리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목소리는 좀. 제가 요 며칠 피곤한 상태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제가 이 알바비로는 조금 생활을 충당하기가 좀 알바 좀 올려주시라니까요.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투잡 쓰리잡을 뛰었더니 목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코로나 검사하고 왔습니다. 여기 꼭 자막에 띄워주세요. 코로나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 빨리 좀 그 건강 되찾으시길 네. 바라겠고 네. 네, 오늘은 좀 너무 말 많이 하시지 말고 네. 필요한 말만 적절히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4월은 사실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모를 설렘과 또 파릇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명색이 고품격 과학 전문 토크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4월에는 뭐 이제 그 대표 블랙데이가 있죠. 짜장면 먹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막내 생일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식목일. 식목일 또 중요한 네.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지? 그거 다 나온 것 같은데. 4월 21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4월 21일. 네. 4월 20일 중요한 날이죠. 네. 네. 과학의 날입니다. 아, 과학의 날이구나. 네. 4월은 과학의 날, 4월 21일은 과학의 날. 제일 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중요한데 그냥 우리끼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아, 근데 이 과학의 날이요.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같이 우리가 좀 그 행사를 하고 있는 날인가요?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기념일인가요?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네. 원래 과학의 날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4월 네. 19일로 정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처가 처음 생긴 날이 네. 4월 2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지금까지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4월 21일이구나. 네, 네. 그 세계적으로 같은 날이 리가 없죠. 없죠. 네. 아, 저는 무슨 그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처럼 그 4월 21일을 전 세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과학 이러면서 뭐 그런 날일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학기술을 막 선도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트렌드화 시킨다든가 하면 가능하겠지만. 아, 두 분이 하시면 되죠. 이제. 저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각종 과학 행사들도 우리가 엄청 네.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그거보다 저희는 이제 애들 네. 학교에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4월 과학의 달 행사, 네. 뭐 예를 과학 글짓기 대회,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보통 이렇게 하는 과학 상상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소풍을 가서 거기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소풍도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서 그런 걸 나오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각각 챙겨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것만도 바쁘더라고요. 요즘 그 아이들 학교에서 뭐 이런 실험 같은 거 할 때 뭐 콜라 터트리는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콜라에다가 멘토스 집어넣으면 맞아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폭발하거든요. 아. 인터넷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 만드시더라고요. 막 수영장에 놓고 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자, 그 과학을 주제로 한 상상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미지의 영역, 네, 우주. 아유, 저 전문이시잖아요. 네. 우주. 네. 로켓을 많이 그렸죠, 사실은. 로켓. 보통 그렇죠. 이제 미래 상상하면은. 네. 외계인은 안 그리셨어요? 외계인은 뭐. 외계인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긴 한데, 네. 소통은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있다고는 보세요? 네, 있긴 있는데 지구에는 없을 거다라고. 네. 저는 그 우리 중에 외계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습으로. 혹시 뒤에 막 지퍼 있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끔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있긴 해요. 있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과한 토크 또 다가올 과학의 날을 맞아서 우주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 미지의 영역.
우리가 늘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우주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풀어주실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죄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행성과학, 달과학 하고 있는 심채경입니다. 와, 달이다. 아니, 사실 저는 천문학 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여기 계신데? 아, 바로 옆에도 계신데. 천문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 네. 우리 강환 교수님이 그동안 천문학은 쓸데없는 걸 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네, 쓸데없는 걸 하는 쓸데없는 걸 하는. 연구하는. 연구하는. 네. 쓸모없는 걸 많이 하거든요. 역시 예술인. 네. 특히 천문학이 역시. 아무데도 쓸모없는 걸.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요. 반은 동감하고요. 반은 이제 덧붙일 것이 있는데 쓸데없지만 쓸데가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뭐 하늘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일상의 일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옛날부터 천문학은 농업에 관계가 있었고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서 지상에 있는 과학기술을 같이 견인해서 이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늘 본다고 오늘 돈이 나오거나 오늘 하늘 본다고 오늘 어떤 성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쓸데가 없진 않고요. 또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 쓸모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전 천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헷갈렸는데 뭐냐면요. 천문학은 보통 우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전에 보면은 날씨 이런 것들 사실 기상학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늘의 경계가 어디쯤이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우주는 어디인가가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공우주에서 로켓을 쏘거나 할 때 우주의 경계를 뭐 100km 상공, 그러니까 카르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로켓을 쏘는 사람들,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구 근처를 벗어난 것, 지구를 완전히 탈출한 것을 우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공위성보다 더 멀리 가야지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까지는 지구다. 이 지구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서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주가 어디부터 우주가 시작인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박사님은 어디가 경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저한테 있어서 우주는 제 네. 모니터 아니 우주입니다. 되게 멋있다. 그건 약간 좀 너무 시적인데? 그 박사님 한테 나올 법한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천문학자들이 네. 별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네. 모니터를 주로 보거든요. 맞아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실제로 심채경 박사님이 펴내신 책 제목이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예요. 네. 제목이 천문학자는 네. 별을 보지 않는다는 맞아요. 책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세요. 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아니 근데 그 천문학이 그 자연과학 분야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무려 4천년 네,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그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더 오래됐을 거예요, 4천년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늘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천문학 하면 그 별자리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4월을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든 것도 천문학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왜 7일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맞아요. 성경에서 나오죠. 네. 그게 원래는 예, 하늘에 보이는 네. 행성이 5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 눈으로 보이는 행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네. 그리고 해, 달 해가지고 7일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월화수 목금 토일. 네, 월화수 목금 토일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다 그 달력은 그냥 천문학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암. 천문학이요? 네. 그 MRI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다 그 원래 전파 간섭 이제 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천문학에서 우주에서는 전파를 관측하는데 망원경을 여러 대를 한 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 있어요. 아. 서로 이제 그러니까 활용 하나처럼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MRI에 적용이 되어서 네, MRI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와이파이도 네. 이제 무선 신호들이 막 벽을 통과했거나 뭐 반사되거나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또 전파 천문학 기술에서 온 거고요. 아, 전혀 쓸모없지가 않은데요? 네, 와이파이 특허는 네. 천문학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천문학자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그러게요? 와이파이를 쓸 수 없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 이거 메모해봐야겠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별이 뭐예요? 별? 저 뭔지 알아요. 뭐? 저한테 사장님. 와, 와, 올바른 알바의 자세다. 네.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조만간 정규직. 중요한 별을 따셨네요. 네, 네 뭔가요, 별이? 별은 스스로 빛나는 천체를 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밤하늘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도 보이긴 하는데 걔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 반사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별이 아니고 달도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반사. 거여서 별이 아니고 우리 태양계 안에는 태양만 별이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만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밝은 별, 밝은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걔는 금성이거나 목성일 거거든요. 행성이에요. 걔는 반사체네요. 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체 네. 발광을 해야 별이구나. 맞아요. 예, 자체 발광 단어 되게 좋네요. 네,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는 일단은 태양만. 그러니까 걔는 확실한 건 대낮에 태양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은 확실한 거죠. 그거 확실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건 사실은 대부분 별은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네. 너무 지나치게 밝게 보이는 거는 주로 금성이나 목성일 가능성이 크고 대부분의 그냥 잔잔하게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별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이에요. 다.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지. 걔들이 하나하나가 다 태양 같은 별들이에요. 아, 걔들도 다 자체 발광하는 네. 애들이군요. 네. 근데 너무 멀리 있어서 이렇게 네. 보이는 거구나. 그렇죠. 거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별이 태양만큼 커질 만큼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에 지구도 있고 뭐 금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할 것 같아요. 인공위성이 불빛을 내보내진 않지 않나요? 내보내지는 않지만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 태양열 전지판을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고 얘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주에서 보았을 때 좀 반짝반짝이는 반사가 잘 되는 반사. 그런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간혹 보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났던 게 그 이과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둘이서 이제 밤하늘 밑에서 이렇게 벌써 좋은 얘기 나눌 것 같은데? 둘이서 이제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낭만적이었겠어요. 어,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머 너무 예쁘다 저 별. 저 별은 이름이 뭘까? 이러면서 저 혼자 소설을 썼단 말이죠. 네. 옆에서 너무나 차가운 목소리로 저건 인공위성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 감동이 다 빠졌어요. 그래요? 네,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제가 맞는 건가요? 네. 잘못하신 연락 줘라. 낭만을 파괴한 전화지. 네, 인공위성이 그렇게 밝게 정지해 네. 있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아, 보면. 그래요? 네, 다 그건 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네요. 안 만나시길 잘했네. 감성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어. 어떡해. 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컨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군집 위성의 방해에 맞선 어둡고 조용한 하늘지킴이 센터라는 아주 긴 이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건데요.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그 국제천문연맹에서 네. 이제 네. 인공위성들이 그 우리 눈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그 전체 사진을 찍으면 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들이 쫙쫙 생깁니다, 사진에. 이제 우주 별을 관측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좀 자제해달라는 의미에서 아. 예, 조금
뭔가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인공위성을 띄우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규제 활동을 하는 곳이군요. 뭐 규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실제 저 사진을 봤는데 정말 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정지 화면으로 보이는데 밤에는 어두우니까 노출을 길게 하셔야잖아요. 한참 동안 찍으면 전부 다 선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별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별을 관측하시는 분들은 밤하늘의 별들은 그냥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별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오랫동안 노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행성이나 혜성이나 이런 걸 관측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별이랑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별을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 중에 이제 선이 지나갔으면 아, 소행성이다, 뭐 행성이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의 이제 인공위성들이 너무 많은 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천문학자가 그렇게 넓은 영역의 하늘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는 하늘의 영역은 아주 좁은 부분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야 안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많이 띄우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더 많이 띄운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아니 근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 얘기를 저희가 뭐 항상 하는데 스페이스X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12,000개의 위성을 띄우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12,000개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진짜 그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짜증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얘가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나 네. 아니면 지나가지 않는 궤도를 찾아서 이제 우리 카메라 시야에 안 들어와야 돼. 이걸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이 띄우게 되면. 그게 단기적으로는 10,000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한 4만 개 정도 지금 네. 계획하고 있거든요. 4만 개. 네. 그리고 그게 고장이 나더라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 놔둔 상태에 또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위성이 직접 빛을 내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한밤중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태양빛이 잘 안 비치니까. 근데 이제 초저녁이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방해가 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띄우면 별이랑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인공위성이 그렇구나. 보통 이제 저궤도 네. 위성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 예, 빨라요. 지구를 한 90분, 한 시간 반 정도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아. 그러니까 별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별을 계속 보는 걸 계속 방해를. 저 같은 세대는 항상 하늘에 별만 봐오던 세대하고 요즘 하늘을 보는 어린아이들은 하늘이 완전히 달라져서 저게 별인가 인공위성인가 맞아요. 아니면 뭔가 좀 헷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늘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아이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이번에 그 어린이 천문대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처음으로 방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갑자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늘에 이런 게 있었구나. 너무 예쁘구나. 근데 평소엔 본 적이 없는 거죠.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거 많이 봤었는데, 이게 신기하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들여서 거기에 가야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씁쓸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공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불빛 아니고 뭐. 네, 불빛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공해 때문은 아니고 네. 지금도 불만 끄면 보입니다. 아. 서울도 불만 다 끄면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네, 다 불빛 아, 때문이에요. 네, 불빛 때문이지 그 공해 때문에 별이 안 보일 정도면 우리가 살기도 힘들 거예요. 아니 아, 그런 거 약간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쯤. 불 다 이렇게 결국 그게 그 빛 공해 때문에 안 네, 보이는 거군요. 빛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그 이제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뭐 이런 행사가 있거든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불 꺼자. 네. 근데 잘 안 끄기 때문에 다 끄면 봅니다. 네.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동안 다 같이 불을 끄고 별을 보자 이런 캠페인 같은 거를 간혹 하는데요. 사실 서울에 불을 다 끈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사실 가로등 같은 것도 가로등이 위를 비출 필요 없잖아요. 가로등 간만 씌워도 별이 꽤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위를 네. 비출 필요가 없는데. 네.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안 먹혀요. 아, 가져주면 그 비추는 부분도 훨씬 더 밝아질 거고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 사용할 수 있고. 별도 잘 보이고 좋을 텐데.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손상도 덜 될 텐데. 그걸 사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게요. 가로등 가짜. 그걸 캠페인에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은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예, 10년 넘게. 안타깝네요. 이 정말 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안 들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요. 인공위성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이 필요한 거죠? 도대체? 앞으로도 뭐 더 4만 개가 더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는 네. 인공위성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더 넓은 지역에 하겠다 이런 게 기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바다 밑에다가 케이블을 깔아서 해저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인터넷이 되게 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는데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인공위성을 띄워서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이제 통신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좀 더 넓은 지역에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집 인공위성 너무 많이 띄우는 것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은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네. 우크라이나 지역에 인터넷이 다 이제 손상이 됐어요. 그렇죠. 통신이 잘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그 군집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서 지상에서의 인터넷이 다 손상된 다음에도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 네네 그런 걸 보면 천문학자로서 이제 저도 우크라이나에 동료들이 있는데 네. 감사하다는 생각 그때는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일에 다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왜 통가에서 화산 폭발했을 때도 네, 네, 통가 지진의 그 여파를 알 수가 없었던 게 네. 주변 광 케이블이 다 손상이 돼서 해저 케이블 이게 해저 그렇겠네. 지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를 사실은 며칠 동안 알 수가 없었대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인터넷 인공위성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인공위성이 인터넷을 담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해저 케이블이 거의 90%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케이블 끊어지면 네.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위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나 그 별로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로 나가면 안 되는 데가 훨씬 많아요. 인터넷이. 이제 그런 데는 위성이 떠 있으면 위성과 직접 교신을 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위성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위성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 대표적인 게 아리랑 위성이라는 게 아리랑. 그건 이제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는 네.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진도 찍고 뭐 그 레이더 관측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 천리안 위성이라고 그건 정지 궤도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항상 우리나라를 내려다보는 네, 그런 위성이. 그 예전에 우리별 1호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본 적 있는데. 네. 네, 그 우리나라 맞아요. 최초의 아 그, 맞아 맞아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리별 1호가 그게 사실 올해가 30주년 되는 해거든요. 기념비적인 해네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30년 전에 그럼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위성?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네, 우리나라 그때 인공위성이? 처음. 그러니까 불과 30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천문학이 이룬 이 성과를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우주 강국으로 지금 도약하려고 하는 시기에 있잖아요. 그럼요. 그쵸? 하고 싶어하죠. 네.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좀 잘 만드는 그렇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었고 좀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렇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많이 따라잡아서 약간 이제 우리 좀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 같다 이런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의 분야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인공위성이 추락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추락하게 된다면 좀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네.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일단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인공위성 만들어서 올렸는데 잃어버린다. 지구 밖으로 탈출해버렸다. 그러면 일단 손실이 너무 크고요. 예, 마음이 아프고요. 못 찾는 거 아닌가요? 예,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우주로, 우주 미아가 되어서 영영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죠. 인공위성을 쏘고
지성이랑 통신이 되어야지 이제 네.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신이 안 되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구는 바다의 비율이 훨씬 넓어서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넓고 또 육지 중에서도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면적은 좁아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조금 낮긴 한데 위험하기는 해요. 대부분 폐기된 인공위성들은 바다로 떨어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자세를 아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자세를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질 것 같다 혹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만 한다 수명이 다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자세를 바꾸게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바다로 떨어지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공위성이요, 이렇게 발사체가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분리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 떠다니는 애들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뭐 평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오, 평균 사이즈는 집체만 하지는 않죠. 그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던데. 오, 집체만 한 것도 있고, 아, 그런 것도 네, 있고. 굉장히 작은 것도 있고. 요즘에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신발 상자만 한 인공위성도 있어요. 우리 아, 네, 네, 큐브셋이라고. 뿌띠 사이즈. 네, 뿌띠 사이즈의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보통 뭐 자동차나 네. 뭐 트럭 크기 정도. 아, 꽤 크구나. 네, 자동차 크기. 그 정도는 꽤 큰 위성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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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는 대부분 아주 방금 말했던 소형. 그런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작을 거고 인공위성이 보통 많이 떠 있는 게 한 저궤도라고 하는데 한 고도 400km 네, 그 정도에 많이 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그 공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조금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기하고 맞을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궤도가 낮아져서 나중에는 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작은 인공위성들은 떨어질 때 지구 대기 마찰 때문에 다 불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땅에 도달하기 전에 없어지는데 그럼 그 별똥별 네. 중에 그 인공위성 잔에 있는 거죠. 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주 쓰레기를 보고 저는 소원을 빌었던 거네요. 별똥별 자체가 사실은 네. 우주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우주에서 떨어지는 이제 운석 돌 뭐 쓰레기.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남은 네. 쓰레기 잔해들이 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알아야 돼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아 근데 쓰레기 표현이 동심 파괴. 그러네요. 동심 파괴하셨네요. 2022년 8월 1일에는요, 스페이스X 발사체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국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실릴 예정인데요. 와우. 우리 박사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달 궤도선에 총 6개의 관측기기가 실리게 되는데 네. 그중에 한 개를 개발하는 팀에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요 임무가 뭔가요?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편광 카메라인데요. 네. 달 주위를 1년 동안 돌면서 달 표면을 관측하는 건데 편광 필터를 가지고 관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편광 필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하늘을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거나 계곡에 있는 물에 이제 비치는 걸 좀 더 깔끔하게 찍을 수 있거나 이런 굉장히 오래된 안정적인 기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달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역추적하는 데 쓰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사실 심재경 박사님이 그 몇 년 전에 네이처라는 이 과학 네, 알죠. 굉장히 유명한. 너무 유명한. 예, 그니까 미래 달 탐사를 이끌 젊은 과학자 5명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와, 이거. 이따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탑5. 네네. 전 세계에서 5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뽑혔습니다. 아, 네. 그 얘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인류의 어떤 그 이끌어나가실 그 중요한 인물 같은 것이 제가 엉뚱한 소리 많이 하니까 천문학 들렸던 그 띄엄띄엄 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근데 그 기사는요 이게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 되는 해에 그걸 기념하는 특집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미국이랑 러시아가 주로 경쟁적으로 달 그렇죠. 탐사를 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좀 뛰어들고 있으니까
전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젊은 과학자들, 젊은이라는 뜻은 비정규직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자리를 잡기 전인 젊은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미래의 50년, 이제 50주년 기념이니까 미래 50년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이런 걸 조명하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중에 한국을 꼽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하지 않았을 시점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8월에 발사할 거잖아요. 처음이고요. 그 기사가 날 때는 아직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물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한국이 달 탐사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가 달 탐사선 잘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이 한국의 달 탐사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우리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제 개인보다는 한국을 조명해줬다는 게 되게 큰 의미였다고 생각돼요. 전 세계가 약간 한국을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다 그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라면 우주 탐사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크기에 비해서 사실 좀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언제부터 할 건지를 전 세계가 사실은 지켜보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왜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관점인 거죠. 이렇게 딱 해놨으니 이제는 안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규모는 네. 무조건 우주 탐사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 정도 경제 규모, 그렇죠. 좀 왜 안 하고 있지? 뭔가 좀 그 큰 그림을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네.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또 최근에는 뭐 K-POP, K-컬처, K-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K-탐사를 또 사람들이 K-탐사.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K-탐사. 그러면 달까지 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달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거나 그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린다거나 달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네. 만약에 거기 안에 사람이 탔다 그러면 네.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쵸. 도착해야 되니까 2박 3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2박 3일. 사람이 타지 않았다. 생명체도 없고 뭐 상하는 음식도 없고 손상될 것이 없고 좀 더 경제적으로 천천히 연료를 적게 쓰면서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러면 4개월 걸려서 가기도 해요. 다 우주 공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길이 있어서 2박 3일 걸리기도 하고 4개월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 탐사선은 4개월 걸려서 갈 거예요. 사람이 안 탈 거라서. 그러니까 원하면 2박 3일 만에도 네. 갈 수 있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우주인들이 2박 3일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달 탐사선이 원래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었는데 그 원래 계획한 무게보다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면서 무게가 늘었어요. 무게가 느니까 이제 달로 가서 궤도를 뭐 이제 달 주위를 궤도를 돌리고 하면은 엔진을 써서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연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명이 짧아져요. 탐사선의 수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그 연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멀리 돌아서 천천히 가는 그런 곳으로.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빨리 갔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천천히 가는 거죠. 그렇죠. 빨리 가면 이제 달을 지나가 버리는 거죠. 네. 달 목적지가 저긴데 네. 지나갈 거면 한 이틀이면 갑니다. 그냥. 그렇구나. 네. 그게 멀지 않군요.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구나. 38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38만. 생각보다 가깝네요. 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니까. 그렇죠. 달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또 가야 되고 또 중국은 또 달의 뒷면까지도 낙사도문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쪽 가서 또 뭐 탐사를 하고 있고 달에 뭐가 이렇게 많은가요? 연구할 만한 그런 꼬리들이 제일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요? 달에요? 연구할 게 너무 많죠. 사실 저도 그렇구나. 이게 궁금한 게 네. 사실 지금 네이땡에만 달 사진 치면 수백 장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죠. 달 표면에 대해서 뭔가 더 알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알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고 지구를 관측하는 인공위성들을 수십 년간 띄워왔는데 또 우리가 골목골목 지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구과학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달은 어떨까요? 달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직도 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아직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실 달이라는 그 자연을 탐사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제 조금 달 탐사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달을 가지고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보다 얘를 중간 정류장으로 삼아서 더 멀리 가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고요의 바다 봤거든요. 네, 네.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렇게 인류가 달에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지구상에선 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실험들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지금도 앞으로 유인 탐사를 하려고 하고 다시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하고 거기다 기지도 세우고요. 거기에다가 로켓 발사대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곧장 로켓을 쏴서 뭐 화성으로 간다던가 하는 것보다 지구에서 일단 달 근처로 갔다가 거기서 좀 쉬고 뭐 우주비행사들 필요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장비도 바꿀 수 있고 현지에서 달에서 뭐 달에 있는 흙을 가지고 연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연료를 다시 주유를 해서 거기서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약간 휴게소 들리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기분 주유하고 핫도그 하나 먹고 네. 네. 중간... 지구에서 버스 나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구 중력은 강하기 때문에 그때 그렇죠. 연료다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달에 가서 다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달 기지를 구축하는데 속도전을 내고 맞아요. 있다면서요? 네, 둘 다 양쪽 다 달의 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달 속에 기지에 달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네, 아르테미스 협정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발사하는 그 달 탐사선에도 나사 장비가 하나 실립니다. 그러니까 여섯 개 장비가 실리는데 그 중에 다섯 개는 우리나라 거고 한 개는 나사 거예요. 아. 예, 그걸 이제 아주 어두운 부분을 관측을 해서 그 나중에 유인 사람이 가는 거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 나사에서 다시 사람을 달로 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주 탐사, 달 탐사가 굉장히 국제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우리나라 탐사선에 나사의 관측기가 실리기도 하고 나사가 하는 달 탐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재밌어요. 나사에서 달에 착륙선을 앞으로 많이 보낼 건데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1년에 뭐 두 대, 세 대 계속 보낼 거예요. 그중에 한 대에는 이제 우리나라 관측기가 실리게 됐고요. 지금 하나 확정했고 몇 개 더 보내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나라 프로젝트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됐죠. 야, 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겠네요. 네, 올해만 해도 아마 올해부터 뉴스를 엄청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조금 최근에 나온 달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예전에 달 탐사는 사실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었잖아요. 맞아요. 누가 먼저 가서 깃발 먼저 꽂고 우리가 먼저 갔다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경쟁이 심했다면 요즘 달 탐사는 협력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인류가 그래도 50년 동안 좀 배운 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지구에서는 뭐 국경을 따지지만 우주로 나가면 다 같은 지구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지구인.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지구인. 그 어감 좋은데요. 지구인. 소행성 충돌에 관한 영화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충돌하고 그래서 뭐 지구가 멸망하는 뭐 그런 영화도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근데 실제로 2000년대에도 뭐 그런 그 좀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2013년에 러시아 우랄 산맥 부근에서 이 소행성이 공중에서 불타며 꽤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또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에서도 소행성 충돌이 목격이 되기도 했다네요. 네,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우리가 관측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을 텐데 지금은 워낙 지구 전체를 다 지구에 다가오는 천체를 다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을 점점 더 잘 알게 돼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3월 달에도 있었어요. 한 3m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했는데
하기 한 2시간 전에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하자마자 2시간 만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행성이 작았으니까 3m 정도 돌덩어리였으니까 3m? 네, 이제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불타서 조금 없어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바다로 떨어져서 민가에는 이제 영향은 없었어요. 만약 민가로 떨어졌다면 그 피해가 좀 어마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러시아에 충돌했던 것처럼 좀 민가에 뭐 폭발이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전에 발견된 것도 아주 가까이 와서야 발견했지만 발견한 순간부터는 모니터링을 한 거죠. 소행성 충돌, 그 무시무시한 일이 2029년 4월 14일에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와 가까워질 거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관측한 결과로는 뭐 충돌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로 혹시나 만약에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포피스는 충돌은 안 할 거라고. 예, 일단 향후 한 100년 이상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가까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오냐면 인공위성보다 가까이 와요. 우리 지구의 아까 정지궤도 위성 말씀하셨는데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인데요. 3만 한 1천 킬로미터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소행성이 거의 천리안 아까 얘기한 천리안 위성보다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소행성. 그럼 지구상에서 지나가는 게 보일까요? 보일 겁니다. 맨 눈으로도 아마 보일 거예요. 우와. 그러면 달보다 훨씬 크게 보이겠죠? 육안으로도요? 그러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지는 이 않아요. 소행성은 390m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친구가 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데 충돌은 안 할 거지만 지나는 간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가서 봐야죠. 가까이 온다니까. 우리 소행성 가기가 되게 힘든데 소행성이 좀 멀리 있거나 우리가 이제 그 궤도를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궤도가 좀 특이한 소행성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구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 오 이때 좀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과학자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구 근처에 올 때 지구랑 뭔가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소행성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언덕에서 돌들이 쓰러져 내린다든지 뭐 표면에 뭐가 날아가 버린다든지 지구에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런 일들을 관측하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이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건이죠.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떨어지진 않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아포피스를 탐사선을 쏴서 그 근처를 계속 같이 돌면서 이제 지구를 같이 지나가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아포피스를 탐사하려는 탐사선을 보내는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하고 싶은데 네. 이 아포피스가 아무 실력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아니 뭐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탐사선에 좀 끼워달라 이런 연락도 와요. 네, 그래서 우리 관측 장비 좀 실어주면 안 되겠니? 뭐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교환하자. 뭐 그런 제안들도 간혹 들어오고요. 좀 거만하게 생각해 볼게. 지금 이 아포피스 탐사선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서 지금 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나라 중심으로 탐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야 오늘 계속 자랑스러운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이 지금 소속된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거 봤는데 이것도 혹시 뭐 아포피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네, 우리가 그 아포피스를 따라다니면서 관측을 네.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아포피스가 우리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건 너무 잠깐이에요. 근데 네. 그 전에 어땠는지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비포 애프터를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개월 비포부터 봅니다. 그래서 지구로 근접하기 전에 소행성을 미리 소행성으로 가서 얘를 따라가요. 우리 그거를 랑데부라고 하는데요. 또 뭐 동행 비행이라고 부릅니다. 소행성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 10km 정도 거리 두고 같이 따라가면서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리고 지구를 지나 지구에 근접했다가 다시 멀어질 때까지 계속 관측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비포 한 2개월, 애프터 한 3개월 뭐 이렇게 관측을 따라가면서 관측을 할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재밌는 임무예요. 야 대박이네요. 그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 같아요. 근데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요. 그걸 같이 따라가면서 이걸 또 관측하고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도전이기도 한 반면에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굉장히 자랑스럽긴 하지만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으네요. 맞아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도전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도 있어요. 개발해야지, 도전해야지라고 이제 하면서 그냥 목적이 있어야. 네, 목적이 있으면 또 이루죠.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29년이니까 아직 개발할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재밌는 미션을 할 때. 또 국민들도 다 좋아해 주실 것 같고 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이 미션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달과 소행성 탐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앞두고 있는 과제가 있죠. 바로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이제 6월 15일 예정된 2차를 포함해서 2027년까지 네 번의 비행시험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7년은 그 아포피스 탐사선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그 누리호에 같이 실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누리호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지금 달 궤도선은 다른 나라에 조금 의지를 네네. 2022년에 올해죠. 네. 올해 가는 달 궤도선은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로켓을 타고 가는데요. 우리가 이 궤도선을 준비할 때 한국형 발사체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려가는 것은 미국의 발사체를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발사체도 실릴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달 탐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거기에 실려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을 우리가 2030년대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우리가 또 달 착륙선, 이번에 가는 건 달 주위를 돌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달 착륙선을 보낼 건데 그건 우리나라 발사체를 보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2030년에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착륙선을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네. 신방사님은 뭐 우주비행을 하실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데이터를 그들이 보내오면 네. 모니터를 통해서 저의 우주를 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전한 곳에서. 오늘 정말 진짜 재미있고 흥미로운 토크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뭔가 더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이게 우주 탐사하고 뭐 천문학을 공부하고 하는 게 네. 천문학자, 혹은 뭐 우주 공학자 이런 사람들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보시는 것도 저는 우주 탐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예쁜 기념품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노래도 만들어서 불러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우주 탐사를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천문학자나 뭐 꼭 우주인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이 달과학, 달 탐사, 우주 탐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녹화를 하면서 도약이 아니라 이미 우주강국에 제 마음속에서는 포함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랑스럽고 애국심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도약이 아니라 네.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음악 선물은요. 인류가 달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서 들었던 음악입니다. 들려줬더니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진아 오빠 좀 부탁드립니다. 네. 틀어주시죠. 이 곡이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 달에 착륙한 후에 휴대용 카세트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 노래를 딱 틀었다고 합니다. 그 곡이 알맞게도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 딱 어울리는 노래. 나를 달에 데려다 줘. 너무 뻔하기도 하네요.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냥 그 곡 자체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그 사랑 노래인데 달에 직접 가서 이걸 딱 틀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도 이제 빨리 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우리 가요 중에도 뭐 이렇게 헤어진 다음날 같은 거 틀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빨리 네. 네.
말씀하는 발에 뭐 달까지 간 거예요? 아 그렇죠. 일단 좀 떨어져 있어요. 빨리 달이나 우주에 관한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게 당분간 네. 뭐 달에 대한 노래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다는 바램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네. You are all